아우, 피곤해. 아, 수업 너무 많이 했네. 야, 커피 한잔할까? 어디 커피야? 야씨, 당연히 어디 커피야. 노량진 커피 안 먹어. 나 스타벅스만 먹어. 너무 까탈스러워요. 야, 내가 이런 말 하긴 뭐 하는데, 입맛이 내가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다 구분할 줄 알아. 내가 스타벅스 언제부터 먹었냐? 내가 호주 유학 가잖아. 호주 유학 때부터 내가 먹었지. 호주 유학 때부터 먹어가지고 커피를 내가 입맛이 아주 까탈스럽게 다알수 있어. 커피 좋아해, 다 맞춘다. 물 맞출 수 있어, 콜라 맞출 수 있고. 그러면 다 구별하실 수 야, 있으세요? 당연히 다 구분하지, 참. 내 이거 커피 인생 30년인데 그걸 구분 못 하겠어. 다 구분하지. 뭐야? 아, 야, 수업 끝났는데 이거 오자마자 아, 뭐 하는 거야? 커피 맞춰보시라고. 아, 커피 야, 나 맞춘다니까 참, 얘네들 선생님 믿지를 못하네. 아이씨, 내가 맞춰볼게. 커피 네 개나 되네? 뭐 준비했어요? 쌤이 자주 드시는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카노, 카노, 민구네 민구네. 중에서. 아, 어렵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아, 두개 넘어가니까 그게 그거 같네. 내가 이건 자주 먹던 맛이네. 여기 제일 불리하네. 네. 마셔볼까요? 카누. 요건 민구네. 네스프레소. 스타벅스. 맞죠? 네. 틀려? 맞았어요. 맞죠? 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맞습니다, 여러분. 커피 딱 맞춰버리고 먹자마자 다 알았습니다. 이거 먹자마자 다 알겠더라고. 그럼 콜라도 한번 아, 콜라? 준비해. 네. 아, 당연히 콜라. 콜라는 뭐, 콜라 인생 40년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콜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맞춰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콜라, 제로콜라, 펩시 스트롱. 스트롱. 아, 네 개네. 아, 8.15까지 있으면 좋은데, 콤비하고. 그게 없네. 못 구했나 보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데? 잠깐만. 제로콜라 모르겠네? 아, 지금 제로콜라를 못 찾고 있어. 잠깐만. 아, 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다시. 찾았다. 제로콜라, 펩시 스트롱, 코카콜라, 펩시. 틀렸어? 네. 어? 이건 무슨 맞지? 아니요, 이게 이게 틀렸어? 틀렸어. 네. 이게 뭐야? 펩시예요. 아, 펩시 스트롱, 펩시. 요거는 스트롱. 스트롱. 이게 코카콜라. 코카콜라. 몇개 틀린 거야? 두개 틀린 거야? 아, 제로 때문에 내가 헷갈려가지고. 아, 아까 콜라를 틀렸다니. 이건 아닌데. 아. 네, 여러분. 옛날 도승지가 왔습니다. 아, 10, 16, 17, 그 편집한 친구예요. 기가 막힌 인재입니다, 여러분. 아, 최고의 인재죠. 이번에 제가 추천해서 강원 썼는데, 이번에 합격할 겁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 무조건 합격할 거니까. 합격하고 이제, 합격 수강 이제 유튜브 찍을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안 찍으려고 했지? 찍을 거예요. 찍을 거니까. 정말. 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콜라를 한번 한다니까 왔어요. 자기도 콜라의 매니아라고. 콜라 몇년 먹었어요? 아, 27년 먹었어요. 27년. 27년 대 40년. 지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4개 있어요. 펩시 스트롱, 펩시 스트롱, 펩시, 코카콜라, 제로 콜라. 이렇게 4개. 전 아까 2개 맞췄나요? 2개 맞히고 2개는 틀렸습니다. 와,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왜 그러냐면, 난 제로에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먹다 보면 맛이 다 비슷해져. 해보세요. 이거 제로. 우리가 제로? 진짜 되냐? 야,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거? 결정했어? 아니요, 아니요. 다시 이게, 먹어 같아요. 다시 먹어봐도 돼. 여러 번 먹어봐도 돼. 신중하게.
먹을수록 이상해진다니까? 내가 아까 먹어봤는데 먹을수록 맛이 똑같아가지고 맛이 너무 다 섞였는데 어 맛이 섞여버렸어 아 진짜 모르겠다 요게 펩시 스트롱 요거 펩시 스트롱 펩시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콜라 제로 콜라 제로 오케이 한번 볼까요? 아 두 개 맞췄네 두 개 맞췄네 27년이랑 40년이랑 아 없는데. 비슷하네 27년이랑 40년이랑 비슷하네 어 노잼이네 아 노잼 아니야 보면 재밌을 거야 한 번에 마치겠습니다. 제로 코카콜라? 코카콜라 맞아요? 아니요. 아니야? 어? 펩시인가 보네 이게? 아니 좀 까먹었어. 아니 너무 웃겨. 전문가인 척 음미하더니 가만히 있어봐. 잘 모르겠는데. 제로 막 가만히 있어봐. 까먹었잖아. 그러면 이게 코카콜라다. 이게 코카콜라. 그다음 이게 스트롱. 이게 펩시, 이게 스트롱. 이게 스트롱? 아, 너. 이게 스트롱 펩시? 또 맞잖아. 아니 아까 두 개. 코카콜라 쪽만 맞힌다. 코카콜라 쪽만 맞힌 거지. 아 펩시. 그러니까 여러분. 초반에 쉬운 걸로 하셨어야죠. 내가 이거 코카콜라 인생, 내가 코카콜라 인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기회를 맞히고 펩시는 요새 좀 먹어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카콜라를 잘 맞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옛날 조교님 와가지고, 좀 재밌게 했네요. 다음에는 한국사하고 관련된 걸로 제가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분 합격하세요. 네. 응원 좀 해주세요.